자, 저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네. 아이, 듀얼리 에너지인데요. 네. 어제 많이 떨어지길래 오전에 조금 샀더니 또 떨어져서 네. 이게 웬일인가 하고 한번 네이버에서 찾아봤더니 무슨 뭐저 무상증자 어쩌고저쩌고 아, 나왔더라고요. 그게 네. 뭔 소리인지 네. 몇 숟갈 모르겠는데. 비중은요? 아, 이거 11,350원이에요. 아, 비중은? 비중은 10% 정도 돼요. 아, 10% 정도. 혹시 이거 예. 주식 잘 모르시죠? 아이, 모르죠. 그 모르면 이런 거는 이게 변동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홀딱 종목 같은 거는 이 변동성에 세게 따라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우리가 이게 주식을 함에 있어서 내가 조금 주식을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예. 누구나 얘기하면 아는 기업들 있죠. 네. 삼성전자 아시죠? 네. SK하이닉스 알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 아시죠? 근데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지오딧 에너지를 아세요라고 하면 거의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야, 아니, 근데 이걸 한번 네. 샀다가 한번 수익을 봐가지고 네. 그냥 근데, 생각 없이 또 예, 좀또 들어왔죠. 떨어지길래 예. 한 거예요. 이게 우리 내에서 이제 이건 내가 수익을 적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 또 들어가서 수익 낸걸다 뺏겨요. 지금 다 뺏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줄 알아야 돼요. 아,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떨어진 이유, 이런 것들은,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뭐 실적도 무관해요. 그러니까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에 붙여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치거나 시장이 조금 처지면 이런 종목은 좀 다른 종목비에 이 급등락이 되게 심해요. 빠질 때 많이 빠지잖아요. 이런 종목에서, 예. 그러면 저기 네. 어제 추가 매수로 샀던 거 오늘 이따가 그냥 뺄까요? 근데 그게 좀 다시? 반등시, 이제 반등시 봐봐요. 반등시라고 했잖아요. 이 종목은 이제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면 이제 모든 종목은 이제 떨어졌다가 반등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 종목을 가져갈 거냐, 팔 거냐라고 봤을 땐이 종목보다는 지금 대형주들 있잖아요. 대형주가 지금 박앤세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을 들어가는 게 우리가 수익 내기는 좀 낫지 않을까요? 그쵸? 그쪽으로 바꾸는 게 나아요. 이 종목은 9천 원, 8천 원 위에서 매도하면 돼요. 8천에서 9천 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 라인에서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제 반등, 이제 며칠 동안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종목을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좀 오래 그러면 걸려요. 9,000원 정도. 네네, 그 예, 정도 저 정도면 9,000원 정도 가면 매도해요? 네, 매도하고 다른 걸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예. 그렇게 한번 대응 예, 한번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